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이 자리에 만들어진 주된 목적이죠. 홍보대사 위촉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여식이죠.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보대사 김정우 씨에 대한 양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라서 제가 양력을 잠깐 소개해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아, 사실 이 자리에 지금 주국TV에서 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양력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우 씨는 마스이 앵커 쪽 소속이시고요. 2006년 MBC 궁으로 엄청난 인기 모델을 하셨었죠. 그리고 안개 시장거리, MBC의 마녀기를 통해서 더 많이 인사를 드렸었고요. 최근에는 TBS 미싱 코리아, 또 2016년에는 MBC 다시 시작되라는 요정으로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와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도 한일 합작 영화 눈물이여 달을 밝혀라 라는 영화와 함께, 그리고 2016년도 이상한 공로 쪽으로 영화 쪽에서도 또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2016년도 역시 TVN의 아버지와 나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굉장히 유명한 이슈가 되셨었죠. 2015년도 중국 훈안TV의 무신 조자룡에 큰 배역을 맡으셔서 활약을 하셨습니다. 자, 2015년도에 또 다시 중국 안희성TV 친본가인에서 또 큰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 최윤영씨, 아름다우신 최윤영씨 양적 소개를 하겠습니다. 아, 최윤영씨는 주 매니지먼트 부 소속이시고요. 자, 시청률이 50% 넘는 것도 있고 30% 넘는 대표의 드라마에 많이 나오셨네요. 2010년도 KBS 제빵왕 김탁구에서 또 열연을 하셨고요. 2012년도 내 딸 서영에서도 활약을 하셨고, MBC 여왕의 뉴스, 그리고 2015년도 KBS의 다 잘 살 거야 라는 프로에서 활약을 하셨습니다. 영화로는 2011년도에 마이 블랙 미니 예스, 그리고 2012년도에 그랜나의 뱀파이어 쪽또 많은 프로 영화를 하셨고요. 수상 내용이 화려하시네요. 2013년도 제13회 광주국제영화제 드라마 어워즈 뉴스타상을 수여받으셨습니다. 2014년도에 KBS 연기대상 1인극 부문 여자 우수 연기사상을 수여를 받으셨습니다. 자, 양옆 소개는 이렇게 끝내고요. 자, 다음은 수여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씨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페이스 김병신 실장님께서 수여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위촉장 홍보대사 김정훈, 귀하를 제2회 해외 테스트 2021조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 속의 신한류 문화 콘텐츠 전파를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6년 8월 4일 해외 테스트 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 강영만, 또 코엑스 정보영 대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임자가 같이 연결되겠습니다. 자, 다음 분 있습니다. 푸른 사진 주시죠. 자, 다음은 홍보대사 최윤영 씨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겠습니다. 자, 위촉장 홍보대사 최윤영, 귀하를 제2회 해외 페스트 2016의 성공적인 개최와 세계 속의 신한류 문화 콘텐츠 전파를 위한 홍보대사로 위촉합니다. 2016년 8월 4일 해외 테스트 조직위원회 공동주관 집행위원장 강영만. 자, 사진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자, 잠깐입니다만 저희 홍보대사가 대신 소감을 잠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이크 좀 해주세요. 어떤 분이 먼저 해주실까요? 네, 메인코스. 안녕하세요, 최윤입니다. 2016 해외 테스트 홍보대사가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 아시아 최초의 유일무이한 그 드라마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저도 웹드라마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이번을 계기로 많이 불러주셨으면 좋겠고 저도 해외 테스트 많이 홍보하고 또 웹드라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준호입니다. 작년과 재작년에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시작했던 작품이 웹드라마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홍보대사까지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정말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 많이 현실화 된다는 생각에 너무 놀라우면서도 기쁘고 그런 세상이 많이 변하고 있구나. 웹드라마라는 것 자체가 옛날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사회 시스템이 바뀌니까 다양한 것들이 콘텐츠가 생겨나는구나 이 생각에 기쁘면서도 참 많은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경험이고요. 아무튼 더 활성화돼서 좀 더 다양한 작품들이 쏟아져 나갔으면 좋겠고 해외도 많이 수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소감까지 들으셨고요. 아마 해외 페스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잠깐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질의응답은 시간 관계상 5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분들 해주십시오. 관심이 없으신 건가요? 아,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가 배포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내용을 참조해주시는 것 같겠고요. 아, 잠깐 시간을 이용해서 내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중국에서 오셨던 분, 방송사에서 오신 분이 있었다고. 중국 방송사 코리아 MCN의 정성호 회장님께서 자리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자리에 스타분들은 가장 큰 힘이 되시죠? 여기 김정훈 씨 팬클럽에서 오신 분 계신 것 같은데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주세요. 왜? 팬 아니세요? 아까 서로서로 들어오려고 했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숙소로 많이 사시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진 촬영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각각 한 분씩 찍으셨었는데 우리는 다 같이 자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으로 앞으로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바로 자, 처음 사진은 네 분 모두 다 같이 한 자리에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저 옆에 좀 웃어보실래요? 네. 자,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홍보대사 두 분만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고 있어요. 뭐 머리 입고 앞에 분. 자,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웃어주세요. 자, 예, 살짝 웃으시겠습니다. 예. 자, 고맙습니다. 이번에 단독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예, 웃어보십니까?
빼고 한번 갈게요. 여기 가세요. 일단 아버지. 자리로 가셔서 인터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걸 인터뷰 너무 어렵지 않나?